위치는 어디일까요? 1번 전 주관식 안 줘요. 객관식. 1번 오른쪽, 2번 가운데, 3번 왼쪽. 2번 가운데? 확실히 가운데? 선생님은? 2번? 다 2번?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말고 그 뒤에는 선생님이 아니래요. 몇 번 몇 번? 선생님 틀려도 뭐라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오른쪽! 정답은 가운데, 가운데.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 알고 계실까봐 드린 질문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무 말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말이 나오네요. 네. 왜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 있는, 알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막 뛰벅지라고 하면 심장 막 벌렁벌렁벌렁 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잘 못 느끼는데 이쪽을 이렇게 만지면은 두근두근 거리는 게 느껴지죠. 우리 심장은 가장 두껍고 단단한 뼈 아래에서 시작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심실의 끝부분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갈비뼈 부위니까 네, 이쪽은 조금 더 잘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 심장은 왼쪽에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아니에요. 심장은 이 가슴 가운데 있어요. 가장 두껍고 단단한 뼈 아래 보호되고 있습니다. 심장은 365일 뛰어요. 그렇죠? 365일 뜁니다. 아 오늘 내가 좀 피곤해. 그러니까 30회만 뛰자. 그러면 심정지. 네, 큰일 나겠죠? 네.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한 120회 뛸까? 그럼 부정매. 네. 큰일 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정상 맥박수 범위가 있어요. 성인 기준, 소아나 성인 기준으로 60회에서 100회 사이를 정상 범위로 봐요. 영어는 조금 맥박이 더 빠른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정상 범위로 보는데 이 범위 안에서 조절을 하면서 심장이 뛰게 되는데 심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가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 만 8세를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의 심정지 원인은 대부분 질식사고예요. 그 다음에 외상 이런 걸로 많이 생기고요. 만 8세 이상은 성인하고 똑같이 봅니다. 만 8세 이상에서 심정지 원인은 혈관 문제로 많이 생겨요. 네, 그렇죠? 막 노폐물 많이 끼고 혈전이 가서 막고 부정맥 생기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많이 생깁니다.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심장이 짜야 정상인데 수축도 못하고 이완도 제대로 못해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심정지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슴을 눌러서 혈액공급을 시켜주는 걸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요.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 하니까 네. 심폐소생술의 주 목적은 심장을 살리는 게 주 목적이다. 아니 심폐소생술의 주 목적은 순환하지 못한 혈액이 심장에 고여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눌러서 뇌를 살려주는 게 주 목적이에요. 왜냐면 심장에 우리가 이제 심장이 뛰어야 혈순이 되는데 뛰지 못하면 혈액이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장에 혈액이 고여 있어요. 고여 있는데 이 고여있는 혈액이 순환을 하지 못하면 장기가 망가져요. 근데 가장 빨리 망가지는 게 뇌고요.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4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든타임이 4분인 겁니다. 4분 안에 가슴 압박을 하시게 되면 심장도 돌아올 확률, 뇌기능도 회복될 확률, 그래서 환자가 정상생활이 가능하게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골든타임이 4분이잖아요. 구급차가 4분 안에 무조건 집 앞으로 도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육 안 시켜도 되겠죠? 네. 그렇지 못하니까 네, 밖에 있는 병원 밖에 있는 일반인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심정지의 70%는 가정에서 발생을 한대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정지 환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일 확률보다는 아는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내 가족이거나 내 이웃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초기에 빨리 인터치를 하지 못하면 환자는 뇌사 상태이거나 아니면 심장도 뇌도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요. 뭐 2018년도 뭐 그때쯤 통계를 보면 서울시 구급차 그 평균 도착 시간이 6분이 조금 넘는데요. 되게 빨리 오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 밑에 집하고 내려가면 119에 신고해놓고 구급차 오는데 10분, 15분 이상 걸리는데 되게 많거든요. 되게 빨리 오는 건데 평균 시간이니까 자 6분! 내가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잘 못할 것 같고 조금 망설여지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신고해놓고 그냥 6분 동안 팔다리만 열심히 주물렀어요. 구급대원이 그때서야 도착해서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심장이 돌아올 가능성은 아직 있어요. 심장만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뇌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상,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그 상태로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결국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10분이 넘었어요. 차가 너무 뭐 공사 중이거나 막 이래서 구급대원이 10분이 넘겨서 왔어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환자의 소생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어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비가역적 손상을 받아서 전문응급처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소생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골든타임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정지 상황에서 팔다리 주무르는 거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혈액순환 도와줘야 되니까 막 주무르면 순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심폐소생술은 완벽하게 해도 심장이 하는 일의 4분의 1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면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팔다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심장에서 나와서 심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만 순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정지 상황에 벨트풀로 열심히 다리 주물러봤자 도움이 안 돼요. 그럴 시간에 빨리 가서 납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길을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심정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의식 확인도 내가 하고 호흡 확인도 내가 해서 이 사람은 심정지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인류에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의식만 확인하고 바로 119에 신고하면 돼요. 간소화가 많이 되죠. 자, 의식 확인해야 돼요. 어디를 두드려서 의식 확인할까요? 어깨! 그쵸, 어깨!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억 하고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손이 어디로 가느냐? 양으로 갑니다. 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눕혀보세요? 네, 이렇게 의식 확인하시거나 몸을 막 흔들어서 깨우시는 분들이 있죠.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얼굴을 때린다거나 몸을 흔드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 중에 제일 무거운 데가 머리예요. 지하철도 돌아보시면 되죠? 내가 의식을 놓는 순간 이 머리는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하시는 거죠? 네. 머리가 굉장히 무거운데요. 의식이 있을 때는 목이 머리 무게를 잘 잡고 있다가 의식을 잃으면 근육이 풀리겠죠? 그럼 이 무거운 머리가 지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이 상태에서 바닥에 꽝 부딪히면 네, 머리하고 목이 강한 충격을 감수해 갑니다. 겉으로 상처가 안 났어도요, 충격에 네, 이렇게 부딪혔기 때문에 머리 안에는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네, 목뼈나 아니면 목뼈 안에 있는 신경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양손으로 어깨를 두드려서 의식 확인해야 돼요. 눈은 어디로 봐야 될까요? 내 눈은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보세요 할까요? 환자의 얼굴을 봐야 되겠죠? 내가 자극을 줬을 때 이 환자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얼굴을 봐야 돼요. 소리도 크게 내주셔야 돼요. 우리 감각기관 중에 청각이 가장 예민하고요. 가장 늦게 소실되기 때문에 이 자극, 두드리는 자극과 소리를 같이 내주셔야지만 환자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얼굴을 보고 의식 확인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떠보세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의식 확인하시면 돼요. 의식 확인할 때 양손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생길 수 있는 흔한 혈관 질환 중에 뇌경색 있잖아요. 그렇죠? 뇌경색 같은 경우는 다 의식을 잃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 의식 소실이 생겨서 처음에 쓰러질 때 잠깐 의식을 잃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의식이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뇌경색의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편마비예요. 그렇죠? 심정지 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어깨를 두드렸는데 이 사람이 이쪽이 다 마비예요. 그러면 의식이 있어도 자극을 느끼지 못하니까 눈을 뜨거나 이런 반응들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손을 써서 네, 큰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식 확인했는데 눈을 뜨거나 말을 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내가 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했다 그럼 심정지가 아니에요. 네. 뇌로 혈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도움 요청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내가 신고할 수 있으면 내 휴대폰 써도 돼요.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주위에 도움 요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도움 요청하실 때 내 주관적인 생각을 넣어서 거기 되게 예쁘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누굴까요? 모르겠죠? 되게 양심적이시네요. 저번 교육에 때는 거기 되게 예쁘신 분한테 저쪽에는 선생님이 저요? 네. 우리가 인상착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보고 도움 요청을
구성을 하시면 돼요. 머리 길이, 옷 색깔, 성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안경이나 모자 같은 액세서리들을 보고 네, 도움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 요청하실 때는 신고랑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같이 가지고 오라고 시켜야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이따 시키 또 한번 해보라고 하면 말을 빨리 하고 싶으시면 자동 심장 충격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두 글자씩 끊어서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재동. 다 같은 말이에요. 네. 편하신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권장 사용 용어가 자동 심장 충격기예요. 네. 어디 있는지 알다 안다 그러면은 어디 어디에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난 여기 처음이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좀 찾아와 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누군가를 콕 찍어 가지고 도움 요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누구를 찾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검정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입으신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1층 현관문 앞에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제가 지금 누구한테 시켰죠? 그쵸, 여기 선생님한테 시켰죠. 남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니 저기 뒤에 또 있구나. 네.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도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저한테 시킨다고 하면 저는 지금 아이보리색 옷을 입었죠. 머리는 무겁고 검정색 바지를 입었어요. 자, 손 쭉 뻗어보세요 저한테. 자, 준비 시작! 검은색 바지를 입으신 분 아니고 여자분. 그렇죠. 여자분이고 남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1층 저기 현관문 앞에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면 되겠죠. 네.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구조자도 내가 해야 되고 신고자 역할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전화기 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기에 있는 스피커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119 누르고 통화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한편 통화 또는 스피커 되어 있는 그 기능을 켜시고요. 음량을 최대로 올리고 전화기는 바닥에 내려놓고요. 보급되어 지시에 따라서 구조를 자유롭게 목적지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2014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전화도움 심폐소생 수술을 하고 있어요. 119에 전화하면 전화 안 끊고요. 전화기 스피커폰 켜세요. 전화기 바닥에 내려두세요. 구급차 올 때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다 가르쳐 드립니다. 중요한 건 스피커폰을 통하면 얼굴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구급대원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환자표를 꽂고 앉으세요 그러면 앉았잖아요. 네, 앉았습니다. 겉옷을 벗기세요. 벗겼어요 그러면 네, 벗겼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더 다행인 건 몇 년 전부터는 영상전화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전화 요리를 또 했더니 119 누르고 영상통화 누르면 되느냐? 안 돼요. 못 걸어요. 우리는 걸 수 없어요. 우리는 음성으로만 신고하는 거예요. 기본으로만 신고를 하는 거고요. 구급대원이 판단을 했을 때 아, 심정지구나, 비도폐쇄구나 이런 응급상황일 때 내 휴대전화로 영상전화를 걸어와요. 네. 영상으로 어떻게 목적지 해야 되는지 다 보여주고 가르쳐 드리니까 그거를 네,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오늘 배운 거 기억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빨리 신고하시면 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연결됐기 때문에 구급대원이랑 지금부터는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호흡 확인을 아직 안 했잖아요. 119에 연결되면 이제 그때부터 구급대원이랑 호흡 확인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물어볼 거예요. 환자가 정상적으로 숨 쉬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숨을 쉬나요?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호흡 확인을 해야 되겠죠. 호흡 확인을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환자 옆에 앉아서 가슴이 울렁이락 하는지 숨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고개를 살짝 돌려가지고 10초 이내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정지 환자는 의식이 없고 호흡을 안 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방금 내 앞에서 쓰러진 환자는 호흡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는 것처럼. 왜냐? 정상호흡이 아니니까 것처럼이라고 얘기했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고 헐떡헐떡거리고 예,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고 예, 이건 정상호흡이 아닌 것 같은 이런 호흡들을 하거든요. 그런 호흡의 양상을 임종호흡이라고 해요. 느려요, 호흡이 좀. 예, 느리고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예,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겠구나 싶은 이런 호흡들을 합니다. 예, 그런 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 지체 없이 바로 가슴 압박을 하셔야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이 없는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고 느리고 힘들고 넘어갈 것 같고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건 다 임종호흡이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가슴 압박이 위치는 복장뼈의 하단부를 눌러요. 위치를 찾아보면 양쪽 젖꼭지 사이 가운데가 맞아요. 예전에는 양쪽 젖꼭지 사이에 가상선, 네, 선을 긋고 그 아래쪽에 손을 대세요 라고 했었는데
네, 지침이 바뀌면서 말이 바뀌었어요. 네. 가슴뼈 중앙 아래 2분의 1 부위, 흉골 아래 관절 2분의 1 부위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었거든요. 왜 바뀌었냐면 저 꼭지가 네, 다 제 위치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네, 유명하신 분은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아, 저 꼭대기 위치로 가슴 압박 위치를 찾으면 목 부위를 누른다거나 명치 부위를 누른다거나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젖꼭지 위치는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슴뼈 중앙 아래 2분의 1부로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젖꼭지 사이 찾아서 그 밑에다가 손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누구는 이 복장뼈 흉골은 여기서 시작해요. 움푹 들어갔죠? 목이 여기서부터 흉골 시작. 끝나는 부위 여기 명치에서 끝나요. 길다랗게 넥타이처럼 생겼고요. 이 뼈의 관절 찾으세요. 그러면 젖꼭지 사이 가운데가 아니에요. 여기쯤 돼요. 이 뼈의 절반의 아래 2분의 1. 그러니까 찾고 보니까 젖꼭지 사이 가운데가 네, 맞죠. 뼈가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만 사용해요. 여기. 딱지를 껴서 아래에 있는 손을 살짝 들어주는 거죠. 시켜주실 필요 없어요. 살짝만 들어주시면 돼요. 여기만 사용해서 누르고요. 만 8세 이상은 성인이라고 했죠. 제가 성인은 5cm가 정확히 눌러야 돼요. 흉곽을 이걸 흉곽이라고 하거든요. 흉곽의 3분의 1 이상이 눌리게 가서 한번 하셔야 돼요. 5cm가 들어가게 눌러주셔야 되고 소아하고 성인의 가슴 압박 속도는 똑같아요. 분당 100에서 120회 사이 속도인데 120회는 너무 빨라요. 소아하고 성인한테는 그래서 분당 100회 정도의 속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 정도 속도면 네, 적당합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가슴 압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자, 자세는 환자 옆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셔야 돼요. 다리를 붙이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체중이 내 허리에 너무 많이 실려서 본인이 굉장히 힘드세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면 되고요. 환자하고 나의 간격은 정해져 있는 간격은 따로 없어요. 내 팔 길이가 너무 길면 몸이 뒤로 가겠죠? 그럼 체중이 안 실려요. 그럴 때는 내가 조금 뒤로 가서 체중을 실을 수 있을 만큼 떨어뜨리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내 팔 길이 생각하셔서 간격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는 마네킹이 옷을 입고 있네요. 그죠? 원래 심폐소생술은 맨살에 해야 됩니다. 네, 맨살에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가족들은 솔직히 옷 벗기는 게 크게 뭐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성별이 남자라면 크게 걱정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환자였을 경우에 옷을 벗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벗기는 게 혹시라도 나 내가 성추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응급 상황에서는 솔직히 그게 적용되진 않아요. 네, 벗겼다고 문제가 되진 않는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벗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휴대폰 꺼내서 찍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 살았는데 SNS나 이런 데 내가 이렇게 신체가 노출된 채로 떠나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한 수치심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구조가 자체가 옷을 벗기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그런 목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시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옷 벗기는 거 불편해하셔서 요즘에는 옷 벗기라고 하지 않아요. 두꺼운 옷이 아닌 얇은 옷 위에다가 가슴 압박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속옷도 크게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하는데 속옷이 좀 걸리적거려서 불편하다 그러면 벗기는 게 아니라 옷 입은 상태에서 위로 댕겨버리시고 그냥 위에다 하시면 돼요. 다만 얘처럼 지퍼가 있거나 단추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다칠 수 있어요. 여기가 눌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굳이 다 벗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만큼만 해서 이렇게 손 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원래 정석대로 배워야 되니까 우리는 옷을 제거하고 할 거예요. 자, 옷을 벗기시고 환자 옆에 자 보세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리는 어깨너비만큼 벌렸잖아요. 그리고 압박의 위치를 찾으세요. 양쪽 젖꼭지 사이 가운데 가슴뼈 중앙 아래 인대 부위 한쪽 손꼽지 올리고 한손은 깍지를 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가면 체중이 안 실려요. 엉덩이 이렇게 들어요. 들어서 체중을 실으면 내가 지금 가슴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살짝 눌리죠. 이 상태가 돼야 되고요. 팔꿈치는 부러지면 안 되고요. 곧게 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상체 반동을 이용해서 5cm가 들어가게 분당 100회의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30번 눌러볼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살 사람은 5cm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뼈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저를 누르는 건 이 정도 힘으로 5cm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 굉장히 건장하시잖아요. 흉곽이 굉장히 두껍죠. 근육이 많고 이런 사람일수록 누를 때 힘을 더 줘야지만 그 사람의 흉곽의 3분의 1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기준 5cm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강하게 내 체중을 다 실어서 눌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 자, 처음에 힘이 세요. 구급차 뭐 30번 눌렀는데 구급차 올 리가 없잖아요. 그쵸? 네, 분당 100km면은 구급차 6분 정도 걸려 없네. 600km 눌러야 구급차 올 거잖아요. 네. 벌써 이제 30분 눌러 벌써 지치시면 안 돼요. 자, 처음엔 힘이 세겠죠? 그러니까 아까 저처럼 처음에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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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요. 네, 이렇게 누르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누르시느냐? 눌린 상태에서 안 펴요, 가슴을. 네, 이제 이렇게 누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팡! 폈을 때 이미 혈액은 나갔어. 근데 내가 심장을 펴주지 않았기 때문에 빈 심장을 누르고 있는 걸로 수환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안 하는 거랑 같아요. 내가 5cm 눌렀으면 누른 만큼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기죠. 반동 때문에 생기는 문제. 네. 오, 손바닥이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반동 때문에. 팡! 팡! 네, 네, 자, 네, 이렇게 눌러요. 잘 보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손이 앞뒤 양옆 다 돌아다니죠? 네, 심폐소생술 할 때 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긴 한데 원래 부러질 필요 없는 뼈들까지 내가 다 네, 부러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인 손바닥은 그대로 두시고 상체 반동만 이용해서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신경을 써서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당연히 구급차가 뭐 5분은 5분 뒤에 오든 6분 뒤에 오든 500번, 600번, 700번 눌러야 할 수 있는 거고 네.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내가 혼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교대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이 교대도 정해진 룰이 있는데 누르고 30번 눌러서 힘들어 하세요. 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는 1인당 압박 시간이 2분이에요. 2분. 2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2분 딱 되면 바로 바꾸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교대할 때도 손하고 손이 교대하는 시간이 10초를 넘어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10초 이내지만 병원에서는 병원의 의료인들끼리 손 교대할 때는 5초 이내로 빠르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2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한데 자 내가 한 2분 정도 눌렀어요. 그러면 압박을 하고 있다가 거기 검정색 줄무늬 반팔 티셔츠 입으신 분 교대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지 알겠죠 그 사람이? 그럼 여기 와서 무릎을 꼭 깍지 끼고 자세를 잡고 있어요. 저는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다가 이분이 자세를 다 잡으면 하나 둘 셋 하고 교대할게요 라고 알려주고 그게 끄덕끄덕 하면 제가 숫자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손 떨어지면 반대쪽 사람 손이 바로 들어오게요. 이렇게 교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2분은 굉장히 길어요. 바로 지금 이것까지 했으면 거의 한 2분 20초는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분당 100회니까 1분 이상 눌렀다. 내가 1분 이상 눌렀는데 이게 더 이상 체력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1분 정도 누르고 미리 교대 요청 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처럼 교대 요청 하셔서 한 1분 이상 20, 30초 사이에 바꿀 수 있게끔. 30초 정도 단축이 될 수가 있으니까 30초 누르고 바꾸고 30초 누르고 바꾸고 이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중단되는 시간이 중간에 계속 10초씩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려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래 최소화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까봐 1분이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혼자 있을 때 계속 누르면 여기 되게 아프거든요. 물집 잡혀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마찰이 생기니까. 그러면 고통은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누르다 보면 너무 아프면 압박도 제대로 안 돼요. 속도도 느려져요. 그러면 안 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이 손하고 손 바꿔도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바꿔도 돼요. 다만 이것도 똑같아요. 이 손하고 이 손이 바꾸는 시간은 몇 초? 10초 이내로 짧게 바꿔주시면 됩니다.